오늘 마지막 주일 저희들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전 예배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저녁에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이 얼마나 딱 맞는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Forgive our debts, forgive our sins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의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었다, 그 얘기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 고난, 나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그 문제를 보면 그 뿌리에는 인간의 죄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쟁, 그리고 환난, 기근, 인간이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법칙을 파괴한 그런 데미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주의, 다 나의 중심으로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 그 관계가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한 것을 토대로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우리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들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관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관계, 가족관계에서 끊임없이 오는 오해, 상처, 갈등, 폭력도 있고요, 중독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상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 준비를 하는 커플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래요. 부부관계란 어떻게 보면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죄인 더하기 죄인이 아니라 죄인 곱하기 죄인입니다. 자녀들까지 생겨보세요. 시댁, 처갓집, 죄인 곱하기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녀들, 죄가 데미지를 입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것이 관계로도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데도 죄 곱하기 죄라면 교회는 어떠한 모임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다라고 여겨주면 끝까지 힘든 거예요. 교회 와서도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힘들어진 것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오해가 생겼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로 나아갈 때 나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에게 왔던 상처와 오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해결도 갈등의 회복도 기도를 통해서 실마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성령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기도문 오늘 죄에 대한 부분 다섯 번째 청원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더 이상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메시지이지만 또 매일 현재적인 실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veryday. 제가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 저와 여러분들은 매 끼니를 먹어야 됩니다. 어제 먹어도 오늘 또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매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용서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뜻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가? 궁금히 생각해 보면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해결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나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베푸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을 나누길 원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을 하면 할수록 더 괘씸합니다. 화가 나요. 억울해요. 생각나는데 또 생각나요. 용서가 힘든 이유는 불공평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에게도 잘못과 허물이 있지만 그거와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관계에서 용서도 쉽지 않고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들, 우리의 가치를 혼란시켜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데미지,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내적인 갈등 때문에 피해의식과 손해의식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용서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먼저 다가가는 능력입니다. 용서를 영어로 forgive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to give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주어야만,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어요. 말로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는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녹여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만큼 나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용서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심스러운 내용이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아주 오래전에 결혼 주례를 한 커플이 있어요. 그 아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면서 상처도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셨고요. 근데 작년에 안식월 때 미국에 오래간만에 내려와서 정말 제가 주례한 커플이고 또 궁금해서 같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족에게 큰 잘못을 했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한 1년 동안 너무나도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는데 제가 너무나도 놀랐던 것은 이 아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 내가 치유를 다 받은 줄 알았는데 치유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남편을 통제하려고 했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에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이 용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능력이에요. 용서는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복음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핵심적인 요소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나는 복음의 핵심의 엑기스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용서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래요. 정말로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가는 그 천국과 반대되는 그 지옥은요, 더 이상 용서가 없는 곳이에요. 생을 마치고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치유되었고 회복되었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오늘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지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에요. 많은 경우에 부부관계에서도요, 서로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요, 용서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둬요. 그러니까 영어로 tolerating, 그냥 봐주는 거예요.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죄송합니다. 남자, 여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래요.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그거 한번 잘못했다고. 정말 모르는 거죠. 여태까지 괜찮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봐준 거예요. 10년, 20년 그냥 봐준 거예요. 참다 참다 그 사고 하나, 그 계기 하나로 더 이상 안 된다, 봐준 거지. 근데 여러분, 용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봐주다 보니까 10년, 20년 썩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봐줄 때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봐줄 때 회복해야 돼요. 지금도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거 봐주고 계세요. 회개해야 되는데, 봐주고 있는데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2023년도 지나가기 전에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봐준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과 관계들이 있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돼요.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용서의 능력은 기억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다 해결받으면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face to face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 안 하시겠대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주 유명한 밀로슬라프 볼프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나쁜 상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있어요. 러시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과 우크라이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천국에 가면 싸울까요? 다 잊어버리는 거죠.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미사일이 폭탄이 터지고 그 모든 것들을 트라우마로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천국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폭력을 당했는데 그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천진난만하게 그럴 것이 더, 그런 일이 더, 절대는 없을 것이라고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잊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정죄치 않겠다, 더 이상 복수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용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탕감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억할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2023년도에 여러분 누구에게 서운한 거, 상처받은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하세요. 근데 내일이 되면요, 여러분 오래 있었던 일 브링업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무슨 일만 있으면 10년 전에, 20년에 있었던 거 계속 브링업 하세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Christian marriage, Christian community, Christian friendship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생각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 이상 bring up 안 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언급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하지 못하고 말아야 할 것은 너무 잘 기억해요. 세 번째로 용서의 능력은 새 출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한 후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정말 자신만만하게 믿음 가운데에서 자신만만 잘못됐네 복음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다는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만 내일 1월 1일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어긋난 관계, 선입관, 굳어져버린 상대방을 향한 인식, 내가 미리 결론 내린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을 용서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관계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고백하는데 용서하지 못해요. 그때는 여러분 그냥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의 선포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스며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용서를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를 하기 원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용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점점 스며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용서받습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는데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딸들이 잘못했어요. 저에게 제가 분명히 용서해줬어요. 저는 용서하면서 회복하길 원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딸들이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식사할 때 눈도 마주보지 못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라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고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면서 끝까지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자책감 가운데에서 노예가 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배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 소식이 아닙니까? 그 잘못을 했을 때 자기가 그냥 책임져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매스컴에서도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중계가 되고 있어요. 근데 북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새 출발을 하면 되는데 특히 이제 한국의 정서, 일본 정서도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쉐임이 오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저 그런 영화도 봤거든요. 은장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를 끊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굉장히 인간주의 사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정말로 용서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화의 기관을 주시고 그것이 끝나면 새 출발을 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새 출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네가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망가졌어도요 아무리 더러워졌어도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새 출발을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쓰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용서를 경험할 때 부흥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용서를 경험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메인 디시가 빠져있는 음식점 상상이 가십니까? 냉면집에 냉면이 없는 냉면집이 말이 됩니까? 교회에서 용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목사님이 최근에 은퇴하셨어요. 3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내가 성도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돌아보니까 복음을 설교하지 않았고 율법적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야단치고 내려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회개하고 천국을 경험하기보다는 교회 와가지고 율법적으로 저건 절에서 틀렸고 저건 절에서 잘못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용서가 더 없어. 성도님들이 인터넷 통해서 설교들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좋은 설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이 많이 듣는 목사님들 설교를 저도 듣습니다. 왜? 어떤 설교를 듣는지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이 목사님 설교 요즘 많이 듣는다고 집회 많이 다니신다고 그래서 그 링크를 보내주셔가지고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교수들이 다 예수를 안 믿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을 안 믿더래요.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신학교에서도 다 잘못됐고 목사들은 복음 안 가르치고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교회가 다 잘못됐고 어떤 분들은 또 그거 들으면서 되게 시원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저는 신학교 가가지고 좋은 교수님들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너무나도 신앙이 훌륭하신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아니 그런 신학교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거 분별하지 못하고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정제적이고 율법적인 설교만 들으면서 아 시원하다. 물론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동기는요 회복입니다. 용서예요.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또 용서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를 받으셔서 새 출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2024년도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방치해두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여전히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이 매일 해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안 먹으면 우리는 굶주리고요, 짜증납니다. 관계 가운데서도 용서를 매일 경험하지 못하면 관계 가운데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분열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누리고요, 또한 관계를 통해서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처절한 삶,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어딘가가 관계가 비틀려 있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분들은 이거를 또 율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 절차가 틀려가지고 순서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 안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이 관계가 비틀려 있으니까 그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순서 잘못됐으니까 나 예배 안 받아, 이런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부어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비참한 이유는요 죄 때문에 비참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왜 비참하냐면 회개하지 못해서 비참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면 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스며들게 하여서 2024년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매일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